지금부터 일일 소방관 임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명 펭수, 위 펭귄을 일산소방서 일일 소방관으로 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야오! 저는 소방사 박승환이라고 오늘 펭수 씨를 알려줄 소방관입니다. 아, 선배님. 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고급 출동, 네. 고급 출동. 어, 어떡해! 이거 시대가 아닌데, 이거 나가야 됩니다. 아, 저희 구급대가 있으니까. 아, 출동하고 괜찮습니까? 네. 고급 출동, 고급 출동. 이거 하루에 몇 번 정도 이게 띵동띵동 합니까? 열 번은 넘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게 그 안 좋은 거네요, 그러면?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제가 좀 그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박? 네. 박 대리님? 네. 대리라고 하는 게 맞나요? 반장이세요? 부반장 어디 있습니까? 얼마 버세요? 여자친구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사진 한번. 네. 펭수 씨 안 되겠어요. 아, 저 안 됩니까? 내려가서 일 좀 하시고 와야겠어요. 아, 일이요? 안전센터에 가서 무슨 일 하고 있는지 좀 보고 오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이거 박 반장님 때문에 괜히 저까지 혼났네요. 지금 여기 왜 온 겁니까? 오늘 팀장님 말씀대로 네. 심폐소생술부터 교육 시작할 텐데. 오, 심폐소생술. 아, 반갑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네. 조민완이라고 합니다. 어, 반갑습니다. 네, 저는 펭수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펭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 네. 네. 자, 이렇게 무릎을 꿇고. 무릎 꿇고. 꿇을 수 있어요? 아, 네. 그럼요. 자, 양쪽 다리. 양쪽 발. 그렇죠. 자, 팔은 양쪽으로 이렇게 깍지를 껴 주시고요. 여기 네. 허벅지 가운데, 가슴뼈 위. 그렇죠. 자, 팔 쭉 펴고. 쭉. 그렇죠. 팔 구부리지 말고 어깨로 눌러주세요. 핫. 그렇죠. 핫. 둘. 그렇죠. 핫. 어우, 잘하고 있어요. 핫. 핫. 잘했어요. 잘했습니까? 네, 잘했습니다. 어. 자, 대신 요 속도도 중요해요. 네. 1분에 60초죠? 1분에 60초. 그렇죠. 1분에 120번을 눌러줘야 돼요. 두 배의 속도로 눌러줘야 되는 거죠. 어, 그렇죠? 일주일 두 번 해야 됩니까? 그렇죠. 얼마나 해야 돼요? 돌아올 때까지 합니다. 심장이 돌아올 때까지. 그럼 애니가 돌아올 때까지 펭수가 살아나도록 한번. 애니를 지금 살리라는 말씀이신 거죠? 준비 시작. 어, 네. 여기 저기 그 저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어, 그렇죠. 어, 어 괜찮으십니까? 어, 어, 어 아니죠, 아니죠. 어. 어휴, 어휴, 환자를 이렇게 세게 때리면 안 되죠. 아, 정신 차리라고. 어깨를 두들겨야죠. 아, 어깨. 네. 괜찮아야 돼요? 괜찮아야 돼요? 어, 어떡해. 숨 안 쉬고, 배가 안 올라와. 지금부터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렇죠. 명치. 시작. 1, 2, 3, 4, 5, 6, 7, 8. 너무 빨라요. 빨라, 빨라. 아, 아니야, 아니야. 지금 애니 안 살아났잖아요. 애니 안 살아났어요? 어. 구급대. 살려야지요. 살려야지요. 자, 확인 좀 할게요. 확인. 살아났어. 안 살아났어. 안 살아났어. 다시. 열심히. 살아야지요. 살아났어. 일으키면 안 돼요. 일으키면 안 돼. 일으키면 안 돼. 네. 자, 살 때까지. 이러다 제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맞습니다. 저희 구급대원도 교대로 하고 있어요. 멈추지 않네. 일로 오세요. 어, 그래요. 지금 와보세요. 펭수가 지친 것 같아요. 이거 국민들 네.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 여기 안경 쓰신 체크무늬인 남방 남성분 119에 신고해 주세요. 맞습니다. 네.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십니까? 하고? 죽었네? 죽었네? 어. 와. 느려졌어. 한번 확인해볼게요. 오, 살아났어요. 안 살았어. 오, 들면 안 되는데? 들면 안 돼. 환자분 이제. 근데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평소에 인공호흡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공호흡.
펭수님, 펭수씨. 예? 이거는 사람을 살리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아, 그쵸. 예, 이거 집에서 장난치고, 장난치시면 안 돼요. 아, 인공호흡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 인공호흡은 나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입으로는 하지 않는 걸로.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 환자가 또 병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나를 위해서 인공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심장 마사지만 해도 충분히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와우, 소방차! 행수 씨, 심폐소생술 교육 잘 받으셨네? 아, 네, 잘 받았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실제 화재에 진압할 때 쓰는 방수 훈련을 할 건데 오. 이번 훈련을 받으면 진정한 소방관이 되는 거예요. 빨리 하고 싶습니다. 네. 소방 호스가 물의 압력이 세기 때문에 네. 2인 1조로 하고 있거든요. 두 명이서 하는군요. 네, 그래서 저랑 한번 같이 진짜요? 방수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조를 해드릴게요. 네. 자, 나오세요. 조심하세요. 열로 회! 열다! 펜션! 안전! 어린이 여러분, 주택에서는 안전을 대비한 소화기 및 감지기 설치가 의무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니 반드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맛있게 하세요. 네, 맛있게 하세요. 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 네, 맞습니다. 맛있네요, 이거. 벌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벌집 보호복을 착용하신 다음에 가셔야 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팔이 안 들어갑니다. 팔이 안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저 대신에 매니저가 입을 겁니다. 저 이제 뭐 하면 됩니까? 그럼 이거 벌집한테 쏘면 되나요? 벌 나오면 벌한테 쏘시면 됩니다. 벌 죽으면 안 되는데? 무슨 소리예요? 벌도 생명입니다. 때리면 바로 여세요? 뿌려! 벌도 생명입니다. 와우! 벌들아, 너희들 위해서 하는 거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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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지금 빨리 가서 뿌려야지, 지금! 저 이거 안 입었습니다! 이거 안 입었다, 와! 잡았다! 와우! 벌도 생명입니다! 얘들아, 미안해. 그래도 안전이 일단 중요하니까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벌집 제거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자, 먹읍시다. 맛있게 먹읍시다. 출동 갔다 와서 먹는 라면이 또 꿀맛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맛있어요. 엄청 맛있겠네요. 예. 이거 생라면으로 먹어도 맛있겠다. 다음 편! 헬로 베이비들! 메나 스트랩을 감고 이제 윗부분에 어떠세요? 딱 밀리터리급 한 왕!